안녕하세요. 꽃보다 마음이 예쁜 사람들의 공간 체크스토리입니다. 이번에 체크스토리에서 천원몰을 오픈했어요. 체크스토리는 아파를 직접 선별하고 포장하는데요. 그러다 보면 A급 아파를 제외한 약간 못난이 아파들이 생기는데 이 아파들 잘 사용하면 진짜 꿀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아파들을 모아 천원대에 구매할 수 있도록 천원몰을 만들었습니다. 제가 이 아파들 아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그럼 시작해볼까요? 고고! 첫 번째, 잎 재조립하기. 데이지나 마가렛의 경우 잎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. 데이지 모양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면 잎을 재조립해 주시면 됩니다. 떨어진 잎을 목공풀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붙여주시면 완성! 마가렛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두 번째, 잎을 떼어서 사용하기. 떨어진 잎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. 데이지의 경우 잎이 잘 떨어질 수 있습니다. 떨어진 잎을 이렇게 예쁜 도안에 붙이면 근사한 아파 드로잎이 완성된답니다. 장미 잎으로는 근사한 드레스도 만들 수 있고 수국 잎을 떼어서 이름도 만들어 보았어요. 세 번째, 겹쳐서 사용하기. 아빠로 작품을 디자인하다 보면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.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에 잎이 떨어진 부분을 아래로 쏙 넣으면 감쪽같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. 네 번째, 반으로 잘라 사용하기. 마가렛의 경우 아파를 반으로 잘라서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럼 좀 더 멋진 디자인이 나오기도 한답니다. 빈약한 부분은 과감하게 자르고 영상처럼 사용해보세요. 이렇게 반반 붙이면 더욱 독특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답니다. 이번에는 천원몰에 있는 마가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해보았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꽃바이!